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더 궁금하고 숨어있는 매력이 더 끌리는 법. 그래서 우린 섬으로 떠났습니다. 선재도에 오니까 날씨도 좋고 바다도 너무 이뻐가지고 재밌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에 아이들하고 섬에 오니까 가슴도 확 트이고 특히나 소나무가 너무 멋있고 바닷바람도 너무 시원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에 잠시 쉬었다 가보렵니다. 명소를 파헤치는 시간, 출렁이는 파도소리 들으러 포근한 섬의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떠나면 좋을 섬 여행, 그 여정의 시작을 인천 옹진군의 선재도에서 합니다. 여긴 대표 명소라 할 수 있는 섬 속의 작은 섬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섬에 들어가려고 파도로 뛰어든 건가요? 아니 저 선생님, 네. 잠시만요 지금. 네. 바다에 빠져도 괜찮으신 거죠? 네, 목섬이라고 저도 들었고 처음 놀러 왔습니다. 여기 물이 빠지면 여기 길이 쫙 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영업의 바다가 보여주는 기적! 시간이란 숫자로 단정짓기엔 너무나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간조 시간에 맞춰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을 향해 걸어가면 잠겨있던 섬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 길이 열린 걸어가니까. 멀리서 봤을 때 제가 작은 섬 같은데 처음 와보니까 되게 큰 섬 같은데요? 해변의 섬 목섬까지의 거리가 약 400m 정도라니 목섬이 참 작게 느껴질 만한데요. 무척이나 신비했던 경험을 뒤로 한 채 목섬의 바닷길이 열리면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하러 떠나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많은 가족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주말에 나들이 삼아서 갯벌 체험하러 왔습니다. 저기 조개 잡는다 그래가지고 애기랑 한번 나와봤어요. 바로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한 것. 바지락도 있고 낙지도 있고 돌개도 있고 다 한데 오늘 동죽이라고 이렇게 하얀 조개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조개 잡아요. 여기서 이거 통 받아가지고 내려가셔서 트랙터 타고 가시는 거지. 네, 요로 내려가시면 트랙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랑 낮잠 자고 있어. 저도 조개 가득 기대하고 있을게요. 갯벌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이동을 먼저 해야겠죠. 푹푹 빠지는 갯벌도 당당하게 달릴 수 있는 트랙터에 탑승을 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고 갈지 몰랐는데 타서 재밌어. 썰물로 인해 해수가 빠져나가자 목섬 주위엔 광활한 서해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조개 격전지입니다.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걸 하루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낮에도 하루질을 만끽하는 것 같죠? 먹을 게 있다. 먹을 거야, 고예가. 조개가 많이 나와서 좋아.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네.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이래서 또 왔지. 그런데 이때 전문가가 등판했습니다. 어디를 좀 주로 파야 돼요, 오늘? 아, 요렇게 이제 눈이 떠요. 요게 이제 이 조개 눈 그런 걸 보고 캐시해야 돼요, 이렇게. 조개 눈을 찾아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 아이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우와, 왕조개다! 왕조개를 획득했습니다. 보여드려. 이만큼 잡았어. 아이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캐죠. 엄마랑 조개 잡기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에 질세라 고개도 들지 않고 조개 잡기에 몰두하는 어린이. 잡는 거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어. 덥고 그러니까. 힘들긴 해도 어때요? 그래도 재밌긴 재밌어요. 좋죠. 항상 저 뭐야 도시 같은 데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와갖고 한 번씩 이러고 가면 재밌고 좋죠. 와, 이분은 정말 많이 잡으셨네요. 아, 작은 거는 풀어서 놔주려고요. 큰 거만 고르고 있습니다. 아유, 아이들하고 땀을 태서 막 하다 보니 많이 나오네요. 이제 무트로 가야 할 시간. 발걸음이 아쉽기만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수확하는 기쁨을 모두 함께 느낀 것 같죠? 아니 손주 바람에 왔는데 그냥 저기 어른도 첫 경험이고 너무 신선했어요. 좋았어요.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서해 갯벌을 온몸으로 느꼈다면 이번엔 서해를 바라보며 잠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부도로 향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물론 울창한 소나무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한 카페라는데요. 통창으로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로 이곳만의 매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의 신선한 바지락이 들어간 파스타가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한다고 합니다. 바지락 파스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서해 갯벌에서 잡은 거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요. 해물 맛이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이름은 카페지만 정통 레스토랑급 맛의 품격을 지닌 이곳. 통통한 새우에 조갯살까지 듬뿍 넣어 비법 토마토 소스와 함께 파스타를 완성하는데요. 서해를 그대로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지락 토마토 파스타 나왔습니다. 잠시 힐링의 시간에 맛있는 음식이 빠져선 안 되겠죠. 새콤한 토마토 소스와 신선한 조개의 만남, 대부도 섬에서 맛보는 다양한 음식에 푹 빠졌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더군다나 바다가 보이는 소나무숲 앞이라 그 맛있음이 두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카페에 앉아 바라보는 소나무숲 풍경도 좋지만 밖으로 나오면 길이 연결되어 직접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데요. 바다와 소나무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산책로 딱이랍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오기도 좋고 되게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힐링되는 곳? 잠시 여유를 만끽했다면 또 다른 섬여행의 묘미를 찾아 떠나봅니다. 섬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장소로 또다시 대부도 옆 선재도를 찾았는데요. 드넓은 갯벌이 옆으로 펼쳐진 독특한 모습의 건물들. 가족 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예, 선재도에 손주들하고 놀러 왔는데 재밌게 지내려고 왔습니다. 제가 자매가 세 자매거든요. 그리고 또 조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카들도 같이 즐기고 저희도 같이 이제 고기도 편하게 먹고 그러려고 키즈 펜션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숙소는 아니랍니다. 섬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줄 이색 장소인데요. 와, 이쁘다. 실내 들어서고 보니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의 방은 물론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시설들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숙소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이루어져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실내 바로 바비큐장이 있어 편리한 건 물론 그 옆에 따로 실내 수영장까지 존재하니 서해 뷰를 즐기며 먹고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좀 흥분한 것 같죠? 수영장도 되게 넓어. 야, 니네 노는 거 다 볼 수 있겠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들. 이곳에서만큼은 지겨운 공부도 어른들의 잔소리도 없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며 이곳 놀이시설들을 200% 즐기게 되는데요. 꽤나 만족한 것 같죠? 키즈 카페를 통째로 그냥 있는 느낌?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안에가 엄청 넓고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다 안전가드가 돼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한 소재로 지어져 아이들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데요. 또 다양한 구조 덕분에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키즈 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 대신 저희가 안전을 위주로 뭐 쿠션이라든가 뭐 요소 세심하게 그런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 아이들.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려고요? 수영. 여름 섬 여행에서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다만 이곳은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수영장에서 물 싸우는 그게 재밌어요. 실내니까 따뜻하고. 지금 상황은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지 아이들이 아빠와 놀아주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른들도 참 많이 실내 온수풀을 좋아한답니다. 장난감도 있고 여기 물놀이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맨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저희 가족만 있는 곳에서 노니까 눈치도 안 보이고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한 물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사이 펜션 한편에선 이 시간이 유독 분주하다는데요. 수분 충전될 과일을 깎고 다양한 모양으로 데코레이션까지. 지금 뭘 만드는 걸까요? 저희 펜션은 간식과 주식이 나갑니다. 떡국하고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온수풀 나오고 하면 출출할 시간이라 그 생각을 착안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센스 있는 사소한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도 참 좋아하는 것 같죠? 여기 키즈 수저랑 포크. 나에게 수저 포크 따윈 필요 없다. 두 손 먹방 쇼까지 보여줍니다.
저희 입장에서 좀 편하고 좋긴 하죠. 왜냐면 다음 날에도 이제 키즈 조식이라고 따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챙김을 받는 느낌? 기분 좋은 배려를 받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던 이곳에 노을이 내려앉는데요. 그리하여 등장하게 된 바비큐 타임. 아, 지금은 오늘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 좀 준비했고요. 저희 이따가 또 어른들은 한잔 하려고 과일도 좀 준비했어요. 역시 여행의 묘미는 고기죠. 오늘은 소고기가 주인공.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인 만큼 마음껏 즐겨야겠죠. 이곳에서 즐기는 고기 맛은 어떤가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기분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숙소에서도 한창 바비큐 타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른들끼리 만찬을 즐기는 사이 아직 지치지 않은 아이들은 그저 놀기 바쁩니다. 밥은 뒤로 한 채 이렇게 자동차를 타다 보면 밥을 든 엄마가 출동. 여행 와서 놀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여러 매력이 넘치는 선재도 숙소입니다. 여행이 주는 기쁨이란 이런 걸까요? 평범했던 일상이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시간. 낯선 곳의 하룻밤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줄 겁니다. 금방 잠이 지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영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기 잘한 것 같고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노는 거를 또 구경하면서 그냥 같이 엄마들도 뭐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소중한 기억 한 페이지가 이곳 선재도에서 완성됐습니다.